사진 정리 부분에서 Wha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is 라고 해도 되고 또 뭐도 되는 줄 아니? 이와 같은 게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얘들아 여기 위에 뭐라고 써야 돼? 의 플러스 주라고 써야 된다고. 얘가 동이라고. 이걸 의즈 동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I know, I want to know, I don't know. 'Who he is' 이런 문장이 보통 우리가 쓰는 문장이잖아. 'I don't know who he is' 의, 주, 동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뭐 같다는 거야? 'Who is he' 해도 된다고요. 그럼 얘는 의 플러스 주, 얘가 동이 돼서 어쨌든 의, 주, 동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Who is he' 이게 원래 의문문이잖아. 그 남자 누구냐? 얘가 몇 형식이야? 얘가 2형식이고 얘가 주격보라 명사예요. 주격보가 명사가 나오면 주어하고 주격보는 무슨 관계야? 이퀄이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he is who라고 해도 말이 되고요. 원래 문장으로 쓰니 뭐야? 그럼 he is who도 되고 who is he도 돼요. 둘 다 같은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 명사가 보면 이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John is he, he is John 같은 말이라고요. 근데요 이렇게 되면 얘는 의문사면서 주어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주격 보호가 되는 거란 말이야. 주어면서 보호가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얘가 2형식이고 보호가 명사 보호가 나오면 이퀄이 된다고 하는 걸 했잖아. I am John에서 맞도등 1과 1, 2, 3, 4, 5형식이 된다고 했어. 그래서 얘도 What is most important thing이 주어, 동사, 보호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얘가 주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가 주어일 수도 있고 얘가 보호일 수도 있다고. 얘는 이때 이렇게 되면 주격 보호인 거예요. 얘는 이때는 주어고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둘 다 맞는 거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써 지금 마무리하고 넘어가자. 쓰세요. 네가 마더통이 돼 있으면 되게 쉽다고 마더통한테 내가 얘기했어. 그때가 네 기회였을지도 몰라. 그때 미친 듯이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 얘기라면 애들이 그냥 뭐 이제 중학교 3학년 말쯤 돼가지고 그냥 세기말 현상을 보이잖아요. 아 뭐 중학교 졸업하는 판이 뭐야. 학교 가면은 공부도 안 해. 애들이 비디오나 보고 누워 있고 엎어져 있고. 그 소중한 시간에 네가 뭐하고 살았는지 생각해봐. 작년 12월 달에 네가 뭐하고 살았는지 생각해봐.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놀아 학교에서. 그러면 안 돼. 정말로 중요한 걸 앞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넘어가자. 그렇게 왕이 물었대요. 순삽이고요. The Hermit listened carefully. 조심스럽게 들었대요. But declined. 그럼 여기 주어가 또 he가 생략된 거죠. 동일 주어 생략이라고요. But he declined. Decline은 거절했다는 거 아니야? To respond. 대답하는 걸 거절했대요. 투 부정사의 명사 아저님. 얘가 삼투란 얘기 아니야. Decline은 같은 말이 거절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 같은 말이 뭐 나오겠냐 싶어도 알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Decline
reject, refuse, turn down. 아니, 능률은 괜히 했냐고, 우리가. 지겹죠, 저거. 지겨워야죠. 저게 새로우면 어떡하니. 다 거절하다예요. 어그는 다시 붙는 거고, 얘는 뭐야? 다시 던지는 거죠. 얘는 어디로 기우는 거야? 아래로 기우는 거야. 이게 CLIN이 기울다야. D는 아래로고. 그래서 봐봐. 이 의자가 뒤로 이렇게 제껴지거나 누워서 잠잘 수 있게. 이걸 뭐라고 불러? Recliner라고 하잖아. 뒤로 기울어진다. 그래서 Recliner. Re가 뒤잖아. 여기선 다시. 내가 특강 들으라 그러면은 너 괴롭히는 사람으로 보이니? 아우, 그래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고등학교 가서. 하긴 이번 여름방학에도 고2 애들도 들었잖아. 본 사람 있겠지만 늦었으면 빨리라도 해야지. You must be tired. 되게 피곤함에 틀림없다. 이때 must는 의무가 아니라 추측이야. 무슨 추측? 강한 추측이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거 아니야? 피곤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람이 나오면 ED가 나와야 된다라는 감정 분사가 되는 거죠. 사람이 좋으면 ED가 맞아요. 보통 그래요. 100%는 아니야. 물건이 좋으면 100% ING예요. 더킹 said 말했어요. 이때의 유는 누구야? 허밋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뭐 써야 돼? 지칭추론. 그게 뭐예요? 밑줄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와 다른 걸 고르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the hermit. 여기 he 쓸 거 아니야. 이거 없는데 써놓고서 밑줄 칠 거 아니야. you 다 같은 사람이야. 이 은자가 되게 피곤하지? 왕이 말한 거예요. Let me help you. 얘는 왕이야. 내가 널 도와줄게. 전치사 with세요 이거. Help you with예요. 너에게 with 이하를 가지고 도와주는 거야. That 저거 뭐야? 땅 파기. That이 가리키는 건 뭐야? 앞에 페이지 했잖아. Digging. The hermit thanked him. 그 은자가 그 남자에게 고마워했어요. Handing the king his spade. 그러니까 이게 분사 구문이라고. 얘가 현재 분사야. 분사 구문이라고. 얘 또 절로 바꾸는 걸 할 거 아니야. 해봐라. 해봐라 현수야. Handing 뭐로 바꿔? 있네. 왜 as나 while 같은 거. 이때는 when보다 while이 맞죠. as 살리고 접수 살리고 주어 살리고. 예, handed가 나온 이유는 뭐하고 뭐가 얘하고 뭐가 얘하고 시동이 누구하고 시동이야? thanked하고 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시제를 과거형 쓰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handed가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두 문장은 T를 해야 돼요. 분사 구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데 저 문장을 외워야지. 아, 그리고 원리만 알면 정말 쉬운 거라. 이거 뭐하러 T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니네가 맛어탱이 돼 있으면 이 문장을 외우라. 내가 웬만한 문장을 외우라고 안 하잖아요? 니네 학교는 많이 변형을 안 시키기 때문에 불당은 정말 장난 아니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본문 대부분을 외우는 게 맞아요. 너한테 유리해요. 안 외우면 네 손에요. 다 외우는데 꼭 어떤 건 꼭 외워라 라고 하는 거잖아. 합니다. 예. The Hermit Thanked Him. 이때의 힘은 킹이에요. 그 사람이 고마워하면서 건네줘요. 그 왕에게 그의 스페이드. 그는 Hermit이고요. 지칭추로. 뭐, 이거 뭐, 니가 가만히만 보면 무슨 말인지 알 텐데. 그러니까 삽질하고 있는 은자의 삽을 뺏어서 이 왕이 지금 그 귀하신 분께서
디깅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그 상황이란 말이야. 너 되게 피곤하구나, 현자야, 은자야. 내가 도와줄게, 너를. 그러니까 은자가, 어, 고마워, 왕. 왕인지 모르죠. 패전트로 지금 디스가이즈 된 상태잖아요. 고마워, 왕. 왕에게 현, 은자의 스페이드를, 삽을 건네면서. 에이, 이렇게까지는 안 나갑니다. 너무 세게 나간다. 디깅만 하면 돼. 방금 했고요. 합니다. The King, 이것도 핸드도, 이거 지금 몇 형식이라는 거야, 핸딩이. 4형식이라 IO에게 DO를 줬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MBC 파기오나 Ask Inquiry 아니니까 전치사 2 나오겠지. 어순이 봐봐, 얘들아. Handing his spade to the king. 2가 나와야 된다고. 전치사 2가 나오는 게 기본이잖아요. 저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몰라. 니네 학교 청고 1학년 수준을 청고 1학년 선생님들 어떻게 판단에 따라서 정말 허접한 문제도 나올 수 있긴 하죠. 전에 아산고 1학년 시험에 예, 전치사가 다른 걸로 쓰인 걸 고르시면 뭐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 MBC 파기어 외우고 있으라는 얘기를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 그런 걸로 해야 돼? 갑니다. The king worked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While the hermit watched him silently. 이때 while이 아까 우리 330자 했던 걸로 하면 슬래시하고 뭐 쓰면 되는 거야? 뭐 쓰면 되니 이거 330자하고 듀어링 쓰는 거잖아. 얘는 전치사라고. 근데 여기 주어 동사 나오니까 while이 와야죠. silently가 뭐 대단한 말이라고. 얘가 일반 동사 끊어주니까 부사가 와야 된다 이거야. 예, 큰 건 안 보이네요. 넘어가 볼게요. 그니까, 이, 왕이 삽질 오랫동안 할 때, 한시간 합칩시다. 한시간 하고 있을 때, 그 은자가 그 왕을 조심스럽게 본 거죠. 보면 알잖아요. 왜? 일이 익숙하지 않을 거 아니야. 삽질하는 게. 아, 저 사람은 농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이 쓰였겠지. 조용히 가만히 뜯어보는 거야. Watch는 see하고 달라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란 말이야. 순삽 쓰시고. 결국에 마침내 뭐 나머지 너무 쉬우니까 in the long run 이란 말도 같이 알아야죠.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서 뭐 이런 말 아니야? 마침내란 뜻이대요. 끝까지 달려서 As the sun was setting. 이때 as는 뭐뭐 할 때 또는 뭐뭐이기 때문에 여러 뜻이. as는 접속사로 뜻이 6개야 얘들아. 접속사로만 6개야. 이때 as는 접속사고 접속사는 네모치잖아요. 여긴 이유네요. 이유. 이유를 나타내는 as는 since. 접속사들 다 얘기하라고. 이유를 나타내는 뭐뭐 때문에 since, because, for. 하나 더. 접속사 뭐뭐 때문에 now that. 애들이 다 접속사야. 접속사로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이라고요. 에이, 이런 건 외워져 있어야지. 니네가 10 몇 과에서 했나 저거? 15과냐? 실제로는 다 마도통에서 끝냈던 것들이야 다. 이거죠? 뭐뭐 때문에라는 접속사
전치사. 합니다. 이 문장이 티가 아니라 얘들만 티야. 뭐 때문에. 어쩌, 빨간색 플러스 펜. 이 없다. 갑니다. 해가 지고 있는 중이죠. 얘는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세링? 현재 분사야지, 뭐뭐 하는 중. 아이고, 씨. 현재 분사, 동명사 구별하고 나올 수 있다고. 분사 구문이 지금 니네 거에 있으니까. 현재 분사는 형용사야. The king stopped and said, 뭐라 그랬어? I came to you for answers. 너에게 왔어. 질문들을 위해서. 뭐에 대한 질문들이야? 전치사 to 나와야 돼. answer to야. 이때는 명사야, 얘가. 동명사가 아니니까 전치사 나와야 돼. 그럼 얘를 한 단어로 줄이면, 빨간색 한 단어로 줄이면 뭐야? 그쵸? answers to my questions냐, answering my questions냐, 둘다 같은 거죠. 이거, 이게 to가 있냐 없냐 따져봐야지. answering은 타동사야. 바로 내 목적어 나온 거야. 얘는 명사야. 전치사 나와야 돼. 이거 여러 번 했어. 아니, 수업만 집중해서 들으면 외워지겠다, 세상에. If you can give me none,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 please let me know, 알게 해줘. 얘가 오사라고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원형 나온다고요. so 대시 붙어 있어요. so가 나오면 대시 나오는 걸 기대하는데, so 대시 붙어 있어요. 대신 무슨 부사절? 목적 부사절이 되잖아. 나한테 알게 하세요.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I can return home. 집에 돌아가게. 얘는 이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야. In order, in order for me to return home. 그쵸? 이때 for me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 to return home을 의미상의 주 동사라고 하고, to 부 뭐야? to 부정사의 부사형용법 중에 뭐? 목적이잖아요. 여기 목적 부사절이니까 얘도 목적이 돼야죠. 내가 집에 가기 위하여, 이 말이죠. 예, 외우셔야죠. 내가, 의미상의 주어가, 돌아간 사람 누구야? 내가 돌아간다고, 집으로. 엄하기 위해. 내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 너한테 그것 때문에 온 건데, 너가 나한테 줄게 아무것도 없으면, 나 지금 돌아가기 위해서 알려줘. 뭘? You have nothing to tell me. 나한테 말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해줘. 그럼 난 집에 돌아갈 거야. Someone's running towards us. 우리한테 달려오네. Running은 뭐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현재 분사죠. 얘가 동명사면 얘하고 이퀄이 돼야 된다고. 아까 했잖아. 주어하고 보호가 이퀄이 된다니까. I am Johnny 되면 안 돼. My sister is singing이라고. My hobby is singing이 아니라, My sister is singing. 내 여동생은 노래 부르는 중이다, 이거 아니야.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는 중에 우리를 향해서, toward는 전치사고요. The hermit said, 말했어요. 은장. 누가 달려오네, 우리 쪽으로요. Let's see who it is. 그럼 얘가 who it is가 같은 말이 뭐라고? Who is it도 된다고요. 아까 했던 거 아니야. 이 수업 첫 시간, 첫 부분에. 이때 후는 뭐라 그러는 거야? 얘는 위에 뭐라고 써? 의
주 동의해요. 얘는 주격 보호야. 얘는 who is it은 의 플러스 주, 얘가 동의라고. 얘가 주어야. 그 누가 그것인지 또는 그것 누가 그것 같은 말이에요. 저거 아까 했어. 그래서 반제곱은 일과에서 만화통 일과에서 했던 거 아니야? 의주 동의냐? 의주 동의냐? 했단 말이야 이거. 비스켓이냐? 이런 거죠. 이런 걸 비스켓이라고 하죠. 아니면 접주 동의냐? if 애들 이게 고3 거라고 그랬죠. 고3권은 뭐예요? 중2 때다 끝냈는데. 갑니다. 예. 한번 봅시다. 누구인지, 저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봅시다. 되게 세진 않은데, 이 부분은 유념해서 보세요. T라고 하진 않겠어. 저런 거는 네가 그냥 혼자 하는 거지. 저걸 뭘 다, 저런 거는 다 외우라 그러게? 하자. 예, 말도 안 되는 뻔한 거고요. 성별이 중요하지 않고 그 it 쓰는 거 맞아요. The baby is crying. Maybe it feels hungry 그래요. 그것은 배고픔을 느끼는갑다 이런단 말이야. 그 애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he나 she로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it로 받는다고요. Maybe it feels hungry 그러겠죠. 사람한테 이트라고 쓸수 있다고. The king turned and saw a man. 왕이 현자가 은자가 하는 말 듣고서는 고개를 돌려서 본 거예요. 이때 saw는 오형식 동사거든. 그럼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가 나온 거라 얘가 현재 분사의 동명사야. 현재 분사라고요. 아, 몇 번을 하니? 얘가 so 해가지고 a man 나오고 run이 나오면 이러면 얘는 ought 형식 동사라고 안 하고 ought이라고 한다. 오형 지각이라 목적어다의 목적격 보호가 얘는 원형 나오는 거라고요. ought에는 뭐가 있니? 눈 쪽으로 가면 watch 같은 거 see Behold, behold가 뭐야? 여기다 눈이 걸어랑 보다야 보다. Witness, notice. 얘가 눈 쪽이라고 하고요. 코, 코는 뭐 smell. 귀, hear. Over here은 뭐야? 엿듣다. 또뭐 있냐? 몸 해가지고 feel 이런 애들이 나오면 I overheard him sing 이런단 말이야. 그럼 봐봐라, 우리 일과에서 했던 것도 하자. 왜 마더텅을 복습하고 있어? 내가 니네 중학교 때 되게 안 하지? 평상시에는 중간기말고사를 위해서 마더텅을 하고, 중간기말고사 때는 마더텅을 복습하고. 얘가 똑같이 I overheard를 쓸수 있는데, 이때 힘쓰고 뭘쓸수 있다고? 여기에 싱잉이 가능하다고요. 뭐는 안 되냐면, to sing은 안 돼요. 이둘다 투부정사는 안 돼요. 투부정사가 나오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이 동사가 무슨 동사가 돼야 돼? 여기 투부정사 내면 오투가 돼야죠. 그럼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아니야? 얘는 오, 이 원형이 나왔으니까 오지라고 하고요. 얘는 현재 분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현재 분사였으니까 얘는 OG라고 하지 않고 이때는 OV라고 한다고. OV는 목적어 대 목적격보가 형용사 나오는 거랑 그 중에 집중해.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은 그냥 오형식 동사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동사는 특이한, 되게 특이한 경우에 있더라. 이거 원형이 나와요. 그런 경우 얘를 OG라고 부르거나 오사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오형 사역동사나 오형 지각동사가 목적어 다니 원형 나오는 선생님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세요. 이거를 작년에 어떤 애가 참고 1학년 때 너무 어처구니 없어 가지고 웬만하면 복습해주자 이런 생각이 다 외워야지 이거. 저게 오칠 오형 지각동사라고. 오지가 뭔지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오형식 지각동사. 그러면 얘들아 저런 걸 써주면 네가 집에 가서 네이버 같은데 지각동사 이런 거 찾아봐. 혹시 이런 거 찾아보라고. 지각동사 뒤에 목적격보 이게 나올 거 아니야. 목적격보가 원형 나온다는 얘기 나오겠지 뭐. 원형 부정사 현재분사 쓰인다고 나오잖아.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원인 유발 동사? 어휴, 어려운 말 쓰시네. 그러니까 saw, hear, smell, feel 이런 것들이 오지라고요. 이 책, 이런 교재보다 내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봐봐. 여기에 똑같이 watch 다음에 work가 나오잖아요. 그럼 난 이거를 이 watch를 오지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 워킹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오지라고 하면 안 되지. 얘는 지각동사일 때 원형 나온다는 것 때문에 지각동사가 얘는 그냥 OV다. 얘는 오지다. 니네가 웬만한 사람들 분석한 것보다 더 많이 자세하게 세분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 영어 쪽으로 감각이 있고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잘한 애들이 이해하고 나오면 굉장히 도움을 받아, 걔들은. 갑시다. 너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정말 심지어 인터넷 강의 있는 선생님들도 저렇게 세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왕이 돌아서서 본 거예요. 여기에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야?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냐? He. 그럼 and he saw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And he saw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고? 아니 and 찌꾸꾸 he 찌꾸꾸 he하고 king하고 같은 거 찌꾸꾸 saw하고 turned하고 시동이니까 얘가 뭐가 돼? see에 ing 붙여 seeing 이렇게 나가는 분사구문 되는 거야. 너무 허접하고 쉬운데 왜 대답 못해? 몇 번을 하냐 지금. The king turned seeing a man running out of the woods. 숲속에서 나무들이 아니야 얘들아. 나무가 여러 개 있으면 숲 아니야? 우리도 수풀림자 쓸 때 나무 두 개 쓰잖아. 세 개가 되면 빽빽할 밀자 쓰는 거, 밀자가 되는 거 아니야? 뭔 얘기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When the man reached the king. 아까도 어떤 녀석 보니까 세상에 그 원어를 틀어진 세상에 한문 쓰고 앉았어요. 아니 집가짜를 지금 막 이게 뭐 여러 번 쓸 필요가 뭐가 있어. 누구였지 아까? 갑시다. 리치는 타동사라. 얘도 좋아요. 얘하고 얘와 같은 거란 말이야. answer하고 똑같은 거라고. 바로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 얘는 근데 왜 전치사였냐고? 얘는 명사니까. 얘는 동명사니까. 얘는 바로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 슬래시하고 뭐 쓰는 거야? to 쓰면 안 된다고요. 얘는 타동사에 바로 된 목적어 나와야 돼. 왕에게 다가갔다 이 말이야. 어디 도달하다 이랬다 아니니? 아 간만에 마스크 끼고 하니까 힘드네. 그 왕은 아, 그 남자는 왕에게 좀 있으면 세 명이 같이 등장하잖아. 은자하고 왕하고. 이거 진도 어디 나가니? 저는 이것보다 느려요. 아, 이거보다 느리지 당연히. 이거보다 빠른 사람 있니? 학교 진도? 가자. 좀 있으면 그거 나와. 왕하고 이 병사하고 이 은자하고 셋이 나와요. 그것도 지칭추론이야.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것은 뭐 이런 거. He fell down.
일형식이라고요. 이런 말은 없어. 아, 있어. 이 말은 이 단어는 타동사로요. 뭐뭐을 아, 있다요 밑에. 쓰러뜨리다요. 특히 나무 같은 거 쓰러뜨리다요. 이게 만화통 이거야. 첫 번째 인다우스 있단 말이야, 이게. 얘는 자동사 일형식. 자동사니까 수동태 불가야. 난 이렇게 쓰고 넘어가지면 넌 옆에다가 수불 같은 거 쓰면 너 좋은 거 아니야? 에이. 수불이죠. 일형식은 수동태가 안 되지. 수불이라고 수동태 불가. 그 남자가 숲에서 나온 남자가 왕에게 다가가더니만 쓰러져 버린 거야. In front of the king. 왕 앞에 쓰러진 거. 이거 인정은 투로 쓰이지 않는다고. 이게 나와 있는 걸 니네 선생님도 본대니까. 니네 학교 선생님도. 갑니다. 아, run out of란 단어가 뭐뭐로부터 도망 나오다란 뜻 되고 뭐뭐를 다 써버리다는데 여기서는 이 뜻을 쓰인 거예요. We are running out of our time. 우리가 지금 시간을 다 쓰고 있다. 지금 무슨 말이야? 시간이 없다란 말이죠. 아이, 순삽이 뭐야? 아, 맞구나. 아, 정신없대. 아, 배고픈데 나도 집에 와서 뭐 먹어야지. 아, 이것도 피자 먹는데 한 놈도 좀 드세요. 이런 말 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아유, 진짜 잘 키웠다 내가 애들. 아주 그냥 뿌듯하다 진짜. 더 킹 쿠드 씨 보러. 아니, 농담이야 얘들아. 나 피자 지금 먹으면 안 돼. 자, 얘는 뭐라고 쓰는 거야, 승우야? OV 맞아요. 그 어떤 놈 보니까 두 개나 먹대. 어, 난 하나도 못 먹는데 두 개나 먹대. 와, 정말 대단하더라. 그래. 연우야, 이거는 뭐야? 현재분사냐? 네. 어, 현재분사라 뭐뭐 하는 중 이런 때도 아니야? 네. 아까 보니까 막 피자 두 개 먹는 놈도 있어요. 그렇지 않냐, 연우야? 아우, 진짜 기가 막혀요. 애들 보면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가지고. 어, 지가 먹으라고 줘놓고서는 뭐 난리야, 저 씨. 욕했지 너? 어 진짜 욕했구나 저게. 대답이 한 1초 늦게 나왔지 저거. 아 씨 안 사줘야지. 얘는 OV고요. 얘가 뭐도 돼도 되는 거냐 상윤아? 플로잉도 되고 플로우도 되는 거예요. 이게 위가 되면 얘는 뭐라고 쓰는가? 쿠드 씨를 O G라고 한다고요. ING가 되면 OV, 원형이 되면 OG 이렇게 한다고요. 큰 상처로부터 피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휴, 징그러워. 이니스도 막, 어휴. The king washed and bandaged the wound. 왕이 착하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왕의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라를 잘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놀던 놈은 아니니까 삽질도 제법 했나봐. 근데 또 현 은자네 집으로 들어왔으면 은자가 알아서 치료해야 되는데 왕이 이러고 있어요. The king washed and bandaged the wound. 그 상처를 씻어주고 붕대를 감아줬대요. 그럼 여기 뭐가 생각되어 있냐고 강연아. 그럼 이 세 단어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고 강연아. 밴데징. 발음 진짜 무슨, 아 어디 가서 여기 다닌다고 하면 안 돼. 어, 어디 가서 KS 영어학원 뭐 이런 거 얘기 알았지? 왜 울어? 저게 먹여주니까 울고 앉아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붕대로 감으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현재 분사니까. 분사구문 현재 분사니까. 뭐뭐 하는 중이란 뜻이잖아요. 그 상처를 씻고 붕대를 감아주는 거예요. And then he and the hermit. 그 남자와 은자가 carry the man into the hut. 별 문장 아니네요. 데리고 들어갔다고. 예, 거기까지 해서 아, 요 페이지 하자. 아, 아, 아.
예,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